보통 던질 때 공을 던져서 손목으로 막 이렇게 채는 선수들이 있는데 방뚜껑 꽉 잡고 잡은 상태에서 그냥 안녕하세요. 자, 쇼케이스 스포츠 베이스볼 김승희 코치입니다. 자, 오늘은 공을 던질 때 공코치 떨어지지 않고 공의 이제 회전수 RPM을 좀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공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코치님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공을 눌러라 아니면 공을 똑바로 채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로 하는 피드백보다는 요 병뚜껑 하나만 있으면은 공을 잘 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간단해요. 그냥 병뚜껑을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에 놓고 그냥 잡은 상태에서 공을 던지시면 돼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이 손끝이 이렇게 말리면서 잡는 포션이 되는데 이 원리는 저희가 손가락을 폈을 때 세 번째, 네 번째는 손가락을 구부리게 되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말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신경을 자연스럽게 말리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공을 잡고 던지시게 되면은 보통 공을 이렇게 놓고 던지거나 아니면 채지 못하는 선수들도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공을 잘 칠 수 있는 포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처음에는 지금같이 공을 이렇게 껴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 병뚜껑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그냥 던지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은 보통 던질 때 공을 던져서 손목으로만 이렇게 채는 선수들이 있는데 자,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공은 손목이 아니라 손끝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손끝에 힘을 얼마나 공에 전달이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. 병뚜껑 꽉 잡고 잡은 상태에서 그냥 채시게 되면은 이런 공을 잘 칠 수 있는 손끝에 공에 힘을 전달하는 포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야구 동호 여러분들 안전하게 항상 야구하시길 바랍니다. 네.